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LNF 11% 빠졌습니다. 61선도 이탈을 했는데 이거 이유 다 아시죠? 테슬라 실적 때문입니다. 자, 먼저 테슬라 실적 먼저 보겠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자, 요 내용인데 테슬라 마진 하락 후 2024년 물량 성장 둔화 경고, 주가 5% 하락. 이게 시간외에서 빠진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 보면은 테슬라 말고 나스닥은 상승 중입니다. 자, 이런 일이 왜 벌어질까요? 지금 주도주가 2차전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주식은 선반영한다고. 자, 그리고 요 내용 한번 볼게요. 테슬라는 전기자동차에 대한 수요를 늘리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4분기 매출 총 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다고 수요일날 밝혔다. 자, 근데 테슬라는 원래 성장주입니다. 그래서 항상 고평가 논란이 있어 왔어요. 지난 10년, 2010년에서 한 2020년 정도까지 짐차노스라고 그 테슬라를 공매도를 10년 동안 치다가 망한 그 헤지펀드 매니저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테슬라를 공매도 치면서 망한 이유는요, 그 사람이 비싼 주식을 공매도를 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비싼 주식은요, 주가가 올라갑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테슬라를 봤을 때 비싸다 싸다? 비쌉니다. 근데 이걸 봐야 돼요. 실적이 일단은 경고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경고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받고 있는 프리미엄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쵸? 자, 근데 문제는 그쵸? LNF에서 터졌다. 자, 근데 요것도 약간의 조금 논란이 있을 법도 한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LNF는요, 양극재 업체입니다. 근데 양극재 업체는 예를 들어서 내연기관으로 따지면 엔진의 부품을 만드는 업체예요. 그쵸? 근데 엔진의 부품을 만드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뭐 2000년도 한 초반 중반 그리고 2010년 넘어서 이때를 보면 직분사 엔진이 막 나오기 시작했던 그럴 때란 말이에요. 그리고 2010년도가 넘어오면서 이제 직분사 엔진이 확 자리 잡고 거의 뭐 모든 이 내연기관 자동차들에 들어가는 엔진에 거의 대부분이 다 직분사 엔진이죠. 현대차에서 GDI라고 써져 있는 엔진이 그 들어가 있는 엔진이 전부 다 직분사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그게 인젝터예요. 인젝터. 인젝터를 만드는 데가 보쉬입니다. 물론 다른 데서도 만드는데 순정으로 들어가는 건 거의 90%가 보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벤츠 BMW보다 보쉬의 시가총액이 더 높아요. 자, 그러면 보쉬가 이렇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확장성을 갖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LNF는 테슬라라는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테슬라가 잘 될 때는 마진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고 테슬라가 안 되면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근데 그런 최악의 상황을 거쳤다는 겁니다. 주식은 미래가치를 반영합니다.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과정에서 먼저 올라가죠. 뭐보다? 실적보다. 그리고 먼저 내려갑니다. 뭐보다? 실적보다. LNF 실적 나왔죠. LNF 실적 어때요? 마이너스 2800억. 적자 2800억이에요. 그러면 테슬라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LNF 실적이 이 꼬라지가 난 겁니다. 이런 부분을 먼저 반영을 했고 테슬라 실적이라는 최대의 악재를 지금은 지난 그런 상황이다.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매수할 때는 가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하락 딱 보고 이제 반등 보면서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를 찾자. 그러면서 신고가를 공략을 해야 되는데 LNF는 아직까지는 신고가 종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신고가를 공략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단계, 즉 정배열 구간에 공략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일 반등할 겁니다. 내일 반등할 건데 반등하는 과정에서 내가 바로 따라붙는 게 아니라 정말 디테일하게 가격대를 잡아서 내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켜야 된다. 그게 신고가 매매의 핵심 원리입니다. 왜?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자, 그러면 LNF를 얼마에 잡아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다른 신고가 매매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런 종목을 실제로 그렇죠? 제 계좌를 통해서 어떻게 매매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이벤트는 여기 소통방에 제가 원래부터 무료인데 입장인원을 늘립니다. 지금 2000분까지 입장인원을 늘리니까 1월달 내내 계속 진행되고 지금 한 300분 정도 남았습니다. 매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 보시고 다 들어오세요. 자, 그리고 실제 매매 내역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기 키움증권 0606 화면 여기 그 자동일지 차트를 보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1월 25일날 보면 리노공업, 아프리카TV, 코세스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리노공업 그쵸? 8시 52분, 53분, 55분 다 뭐예요? 장시작 전 뭐 했다? 시장가 그냥 시가에 체결시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내용 볼게요. 리노공업
자, 어때요?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오늘 보합권에서 마감됐지만 첫 매수 언제? 1월 11일 20만 8,500원. 지금 얼마? 22만 5,000원. 그쵸? 그리고 나서 2주 내에 뭐가 나왔어요? 11%짜리 급등이 나왔다. 지금은 시장이 고가에서 밀리면서 약간 주춤하고 있지만 그런 구간을 정확하게 눌림목 구간에서 공략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 그랬죠. 주식은 무조건 선반영한다. 뭐가 가격이. 그래서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그쵸? 내가 2주 안에 수익 전환을 시킬 수 있고 정확하게 제가 내용을 다 공개를 한 겁니다. 그쵸? 여기 매수, 매수, 매수 이런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고가 구간에 내가 잡을 수 있는 가격대가 정말 중요하다. 그렇죠? 이 내용 반드시 기억하세요. 자, 그리고 그 다음 아프리카TV 어때요? 오늘 코스닥이 급락했는데도 불구하고 아프리카TV 5% 상승. 그렇죠? 언제 공략? 시가. 정확하게 여기 10만 7,700원, 10만 7,700원. 그렇죠? 하루에 5% 정도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이 눌리지 않았으면 고가에서 한 4%씩 밀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네, 시장이 밀리는 바람에 이렇게 5%대 마감이 됐다. 근데 시장 대비 월등히 강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코세스 상한가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제가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여기 보시면 시가 17,460원, 시가 여기 매수 평균가 17,460원 정확하게 진행이 됐고 오늘 하루에 20% 수익. 뭐예요? 장 시작 전 무슨 종목 신고가. 자,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하루에 20%짜리가 터지는 겁니다. 올려보면 이런 종목들이 제가 매일매일 공유를 해드립니다. 어제 제너쌤, 그쵸? 유니트론텍, 태성급 등 어보우 반도체 지금 한 40% 정도 수익 마감이 됐고요. 여기 보세요. 픽셀 플러스. 자, 내용 보시면 어보우 반도체 볼까요? 자, 보세요.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고가에서 좀 밀렸지만 어떻습니까? 매매하는 가격대 보면 첫날 13, 둘째 날 4%, 그쵸? 오늘 장중에 40%까지 수익이 갔지만 밀리면서, 그쵸? 한 30% 정도의 수익 마감이 됐다. 매도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그치? 왜? 내릴 때까지. 주식은 올라갈 때 사고 내릴 때 파는 겁니다. 근데 그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신고가 매매에 대해서 내가 진짜 한번 해보고 싶다, 정말 한번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식 혼자 하는 거 아닙니다. 와서 배우세요. 그리고 공부 안 하면 진짜 수익 내기 어려워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소통방으로 들어오세요. 제가 무료 입장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무료로 하는 이유는요, 제가 여기다가 엄청난 공을 들여서 한다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제 매매를 이렇게 한다, 이렇게 그냥 올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뭐 품이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대신에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 자,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요 번호를요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리면요, 요겁니다. 요거 가온칩스. 아까 전 오늘 상한가가 썼던 종목 있죠? 코세스. 요거 그쵸? 요거 코세스 상한가가 썼죠? 코세스. 자, 보면 그쵸? 정확하게 상한가 마감이 됐고, 그리고 가온칩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 보면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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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도, 매수, 매도. 그쵸? 그렇게 거의 뭐 단타 공략을 지속적으로 해온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요날 매수한 이 물량을 오늘 매도했다. 하락했으니까 매도했다. 끝이에요. 그쵸? 수익 몇 프로? 10%, 6% 지속적으로 보고 있는 거다. 자, 신고가 공략을 했을 때 이런 매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와서 배우세요. 그쵸? 꼭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요 번호로요 소통방 입장 링크를 제가 공유를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1월달 이벤트 하나 더 나가는데 이런 종목들을 지속적으로 잡으려면 어떤 식으로 잡는지 알아야겠죠. 그래서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가격대를 잡는 법,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으로 함께 내용 준비를 해왔는데, 요것도요 뭐 길게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채널 성장을 위해서 무료로 공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구독과 좋아요가 꼭 필요하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눌러드리고요. 요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꼭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그 번호로 소통방 입장 링크를 신고가 검색기와 수익 모델과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LNF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오늘 많이 빠졌죠. 뭐 내용은 다르지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한 9% 빠졌고, 에코프로 BM도 5% 빠졌고, 포스코 퓨처엠도 3%. 그쵸? 뭐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이 좀 안 좋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은데,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 그쵸? 무조건, 진짜 무조건입니다. 선반영한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이 하락세는 선반영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쵸? 2차전지에 대한 전기차
전기차 시대는 오죠. 근데 테슬라가 지금의 점유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온다는 건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시대가 오면 차를 만드는 게 아니라 배터리 쪽은 어쩔 수 없이 소재 분야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쪽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기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보유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격대를 정말 디테일하게 잡아가자. 그렇죠? 그 내용을 여기 LNF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단기 뭐라 그랬죠? 아까 전에 제가 소통방 이야기 드리면서 이야기 그대로 드렸죠? 2주. 그렇죠? 2주 동안 수익 발생하면 어때요? 아까 전에 제가 리노공원 매매하면서 정확하게 말씀드렸죠? 2주 동안 수익 발생하면 3개월까지 이어지는 장기 투자 구간으로 들어간다. 그렇죠? 그러려면 가격대를 디테일하게 내가 진행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가격을 잡는 데 공을 들이겠습니까? 그렇죠? 아까 전에 매매한 내용 보여드렸죠? 그렇게 시장가로 할 수 있는 건 정말 어려운 매매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와서 배우세요. 근데 기본이 되는 내용이 요 내용이다. 근데 요거를 제가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잖아요. 그럼 20페이지짜리를 영상에서 풀려면 정말 한 2시간, 3시간 해도 모자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온 거니까 요것도요.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그쵸?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숫자 3, 자 숫자 3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LNF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정말 강조를 드리잖아요. 진짜 항상 시청해주시는 게 너무 고맙고 해서 이 신고가 종목 중에서요.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주도주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내가 하는 모든 종목이 신고가 거래를 한다 그래서 모든 종목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은 신고가를 거쳐가요. 왜?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그렇죠? 올라가는 종목이면 뭐가 돼요? 신고가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올라가는 종목들을 어떤 식의 관점에서 공략을 하는지 그리고 그 부분을 12월 달부터 제가 어떤 식으로 공략해서 1월 달에 시장이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낼 수 있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어떤 식의 매매를 해야 그런 매매를 할 수 있는지를 제가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한 5분 정도 됩니다. 그 내용 꼭 확인하시고 모든 분들이 정말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고 LNF 이제 다 빠졌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보유기간을 위해서 확인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의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두 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의 가격이 6만 2천 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그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자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요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